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점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흡연이에요. 독일은 흡연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나라고 비흡연자에게는 힘들 때가 많은 나라예요. 흡연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2023년 현재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독일은 흡연이 가능한 식당도 종종 있어요. 칸막이를 하고서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나누는데 금연석에도 담배 연기가 들어와요. 식당을 실외에 놓인 테이블에서는 어느 식당에서든 흡연이 가능해요. 야외라고 해도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옆 테이블까지 연기가 가요. 그래서 몇몇 테이블에 흡연자가 있으면 모두가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흡연하는 임산부, 갓난 아기를 안고 흡연하는 엄마, 아이들과 놀면서 흡연하는 엄마를 종종 볼수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에 담배 연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아이들을 피해서 흡연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어요. 자가용에서의 흡연은 자주 볼수 있고요. 버스 정거장이나 기차역에서도 피어요. 버스 정거장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싫은 사람이 피해요. 그래서 임산부는 앉지도 못하고 정거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서 있게 돼요. 몇년 전에 기차역에 흡연선이 그려졌어요. 기차 플랫폼 중간에 사각형으로 띠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만 피우라는 거예요. 플랫폼의 여기저기서 피우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만 피우는 것이 낫지만 좀 어이없어 보였어요. 그나마 큰 역이라서 선이라도 그어놓은 것이고 작은 역에는 그것조차 없어요. 공항에는 흡연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요. 지상으로 달리는 트램역이나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야외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는 사람이 빽빽이 모여 있어도 담배를 피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별로 없어서 몇 사람만 담배를 피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간접 흡연자가 되는 상황이 돼요. 갤러리, 박물관, 대중교통 안에서는 금연이에요. 학교는 교문을 기준으로 교문 안쪽은 금연, 바깥쪽은 흡연 가능해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들이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교문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워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교문 밖에서 담배를 피워요. 실내 수영장에서는 금연이지만 실외 수영장에서는 흡연이 가능해요. 독일에서는 비흡연자가 원하지 않는데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할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피운 다음에 생기는 담배꽁초는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다 피우면 피운 자리 바닥에 꽁초를 버려요.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꽁초는 함부로 버려요. 독일에서 흡연자들은 담배꽁초를 쓰레기로 인식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어쩌다가 쓰레기통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적어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 트램 정거장, 기차역 주변, 학교 교문 밖, 건물 앞, 수영장 잔디밭, 길거리 등등 담배꽁초가 늘 보여요. 시내 중심부 길거리에는 늘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담배꽁초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많다 못해 무더기로 보이는 곳은 초등학교 교문 밖 울타리예요. 학교를 지나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아이를 기다리며 흡연하는 부모들, 쉬는 시간에 흡연하는 교사들 덕분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독일의 흡연 상황은 반가운 이야기인가요? 어떤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